안녕하십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과 걱정과 낙심과 또 두려움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그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 음울한 장입니다. 근데 도연 3장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면서 이 그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그 혼돈과 격정의 사람이 안식과 잠잠해진 평온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하박국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것 같으면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왜 이런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 들어서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이 악이 뭐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일탈하고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로부터 막 깨어지고 율법이 망가지고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 패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 죄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이 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평안한 날은 괜찮은데 어떤 때는 우리를 데리고 마음의 어떤 심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골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랄 만큼 이 흉악하고 이 거짓되고 가증하고 아주 이 사악한 우리의 본성을 문득 마주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딱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자기 안의 죄악을 딱 보고 나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상태를 따라서 나를 대우하셨으면 나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은혜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드는 것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잘 생겼잖아요. 라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대우가 주어지면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이 고난을 견뎌낼 힘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고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데리고 어두운 심연을 쓱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드는 깊은 곳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칙도란다면 이런 고난뿐 아니라 이 더 심한 것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악을 쓰고 덤벼들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또 이 그 안악자손이 키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하여간 뭐 뭐가 하나 눈앞에 결핍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약속 이것을 생생히 보고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불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복과 이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하찮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어떤 그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런 말을 못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받은 구원이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공짜로 휙 던져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사람이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심상히 짓지 않습니까? 또 매스컴이 나타나고 있는 이 뉴스를 보려고 하면 화가 먼저 나서 뉴스를 보고 나면 짜증이 나는 요즘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변을 봐도 그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내 이 뭐 주변 그 인간관계를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정직한 것이 아니고 편법과 또 이 폭력과 이 거짓이 현명한 것으로 통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양심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딱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걸 똑바로 알게 되죠. 똑똑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 죄가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죄를 죽이지 않고 죄가 나를 설득하고 내버려두면 이 죄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교회에서야 성도 여러분들은 평범한 분들이지만 회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기준하고 그 또 삶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목표가 명백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부정직한 것을 내가 내 상황을 맞춰가지고 내가 저녁에 우리가 가정 모임을 교제하는데 내가 이 조그만한 이 정직하지 못한 말을 했어. 상황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내가 이렇게 처세를 하고 났더니 그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전 양심에 갇히게 아무도 안 봤는데 자기 혼자만 양심에 갇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토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별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도의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이제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나를 벌달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심과 동시에 내 영혼을 말할 수 없이 자유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의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하박국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눈을 넓혀라. 오늘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눈을 넓혀라. 너는 지금 네 문제, 네 주변의 사람 문제만 바라보고 있구나. 눈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잠시 후에 내가 반드시 응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내가 그 당시에는 그 조그만 나라여서 그 나라가 이렇게 그 절대로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아수르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와가지고 너희 그 이 패역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응징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 듣고 나니까 의문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수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고학이라는 어떤 뭐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책들을 이렇게 뭐야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뭐 그림도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복자가 되어가지고 피정복자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왕들이라든지 귀족들을 이렇게 꼬챙이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지를 이렇게 벌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처럼 사람의 사지를 다 그렇게 피부를 말갛게 벗겨가지고 사지를 이렇게 이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끔찍해가지고 감히 이 아수르인들한테는 대들 만한 어떤 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만큼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더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나뭇가지도 싹 없애버렸대요.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리고 나뭇가지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이 선지자가 펄쩍 뛰면서 아니 그래도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망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 더 악한 백성이 와가지고 주의 백성을 응징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따져 물으면서 이제 마음이 초급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망루에 서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망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판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누구든지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기록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응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적어라. 이게. 그래서 그 말을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 글을 이 말을 읽는 자가 다 뛰어갈 것이다라고 거꾸로 읽어도 되는 그런 본문인데 여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신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또 심판을 하십니까? 이렇게 또 되물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아니 바벨론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번 있었던 거 아시죠? 한 번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바벨탑을 쌓은 그런 바벨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한 세력이 또 음녀라고도 말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하는 이 세력이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랑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거 부당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그 하박국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지만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믿음이란 말이 뭐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무나.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신실함,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이고 에무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아론이 훌이 모세의 팔 양쪽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동안은 기도하고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데 팔이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내리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에무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뭔 뜻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붙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었더니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단의 목소리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용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가 어디에서 인용한 말일까요? 오늘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집행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이게? 이 믿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나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뭐라냐면 아니 내 심판은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너희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명백하게 진행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들 이 성경적인 표현하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더하고 더 이상 자기의 갖고 있는 아주 얄팍하고 아주 이 간교한 사람의 견해를 갖고 기준을 갖고 하나님과 교회를 막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아주 이 하찮은 마음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당함을 따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아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아까 읽었던 그 우리 3장에 나타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차 올 심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군대가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말갛게 쓰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소성케 한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원어의 뜻은 소송케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장대한 또 공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일과성 구원.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 거 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은 애무나기 때문에, 애무나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할 것은 다 뭐예요? 그 신실하게 믿음이 견지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께 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더라도 나의 의인은, 한번 볼까요? 10장?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10장 보세요. 38절 같은데, 38절. 예.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요, 그 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생기니까 슬그머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애무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애무나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시작과 끝까지 내내 시종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신실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읽으라고요? 신실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명확해져요. 관계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잘못 가르친 복음이 지적인 동의를 시켜놓고 신념을 동의하거나 하면 너 이제 구원받았다요. 너 이제 너 살인해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물어봐가지고 있어. 그럼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시작된 거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면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나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완성하신 사역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은 신실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계세요. 신실하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한테 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지금 다가오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겠구나. 남겨두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내게 주신 이 구원으로 주님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수년 내에 우리를 소성시켜 주십시오. 또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은총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이 송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삽니다. 부조리와 부도덕과 또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참 흉악한 자들이지요. 성령께서 종종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합니다. 아, 이것밖에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거짓말이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내가 나도 슬쩍 편승해서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양심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새치기가 되고 나니까 삥 돌아와서 다시 내가 줄을 다시 쓴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강력한 법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한 법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형통한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매일 것이 없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내가 문제를 들여다보고 관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름이 껴안는 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하박국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라고요. 예, 이 믿음의 도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살리라. 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킹제임스식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삽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